시작하시도록 하시죠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바자 구독자 여러분. 저는 배우 한효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제 가방을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래요. 그래서 처음으로 정말 숨기는 거 없이 요즘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그대로 가방에 담아왔는데요. 공개해보도록 해볼까요? 자, 이런 게 처음이라 좀 서툴지만, 아이고! 제가 요즘에 사실 한참 드라마 촬영 중이에요. 해피니스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있어서 가방에 든 게 많아요. 이거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겠죠? 이거는 아침에 촬영장 가는 차 안에서 이렇게 얼굴 마사지기, 그리고 또 다른 괄사 마사지기. 이거는 너무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고 작아서 어떤 옷을 입어도 촬영장에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잠깐 세팅 바꾸고 할 때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귀 밑에랑 코옆에랑 눈썹 이런 쪽 풀기 되게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다른 마사지기구가 있어요. 이거는 이거 진짜 시원해요. 이렇게 끼워가지고 잡아당기면 눈이 떠져요. 되게 싸거든요? 가성비 좋은 훌륭한 목 마사지 아이템이고요. 이거는 전동 마사지기예요. 다리랑 이런 게 너무 힘들 때 종아리를 이렇게 풀어주면 시원하고 어깨랑 승모근 이런 데도 풀어주면 좋더라고요.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. 머리가 아픈 건 아니고요. 이건 마사지 볼이에요. 진짜 마지막 마사지 볼인데, 촬영할 때 막 자주 많이 서 있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다리도 붓고 힘드니까 서 있을 때 이렇게 길게 잡아주면 좀 헬스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. 네, 여기서 끝. 마사지는 여기서 끝이고, 이거는 올여름에 아주 잘 쓴 아이템인데요. 알차라고 시원하게 해주는, 얼굴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도구인데요. 분장팀 실장님한테 추천받아서 했는데, 제가 촬영할 때 햇볕을 보고 덥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바로 피부가 많이 올라와서 바로 진정시켜주고 하면은 도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여름에 아주 잘 사용한 아이템입니다. 이거는 제 생일날 선물 받은 지갑. 제가 자주 쓰는 안경인데요. 해외 촬영 갔을 때 독일 베를린에 간 적이 있는데, 빈티지 안경만 모아서 파시는 멋스러운 샵에서 구입한 안경입니다. 이것도 몇 년째 아주 잘 쓰고 있고요. 대본! 제가 요즘 제일 열정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해피니스 드라마 촬영장의 대본이고요. 이거는 작은 민트 사탕이에요. 이것도 촬영장에서 대기하거나 바로 다음 세팅 들어가기 전에 먹기 편해서 잘 먹는데, 이거는 제 친구 겨울쌤 현빈이가 선물해줬어요. 이런 향수들, 요즘에는 바이레도에 블랑쉐를 제일 많이 뿌리고, 사실 어떤 작품을 들어갈 때 그 작품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향도 좀 다르게 쓰는 편이라 가지고, 해피니스 드라마에서는 바이레도 블랑쉐가 이 캐릭터의 메인 향수였던 것 같아요. 스프레이,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.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목이 자주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자주 뿌려줍니다. 헤어스프레이도 같이 구입을 해서, 헤어스프레이도 같이 블랑쉐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파우치인데요. 평소에 화장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미팅이 잡히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때에는 아주 가볍게 팩트와 립밤 계열의 화장품을 많이 쓰는 편인데, 그래서 이 디어달리아 팩트, 비건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알게 돼서 애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. 섀도우 겸 블러셔 겸 이런 것들 같이. 저는 사실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이 금방 건조해지는 타입이라 립스틱보다는 립밤 계열을 많이 바르거든요. 그래서 네, 이게 제일 기본으로 쓰는 유리아주 립밤이고요. 디올. 발색력도 너무 좋은데 오랫동안 촉촉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. 이거는 바이레도 립밤인데요. 좀 촬영할 때, 메이크업을 많이 할 때 다음 립스틱의 발색력을 높여주면서 제 입술은 보호해주는 그런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마지막! 이거 뭐 파우치는 크지만 별건 아니고요. 프롬바이오 미건강. 프롬바이오 모델이거든요. 역시 프롬바이오 에어팟. 제가 막 이렇게 귀여운 디자인을 많이 사진 않는데, 요즘에 하도 고되다 보니까 귀여운 디자인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.
요즘 제일 최근에 많이 들었던 노래는 D.O.C 앨범이 나왔는데 근데 앨범 전곡이 다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유씨 노래도 많이 듣고 BTS 분들 노래도 많이 듣고 끝! 하나만 추천이요? 몸 마사지기 진짜 시원해요. 하나 둘 셋!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좋은 결과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수고하셨어요! 끝!